사법고시 폐지를 유예한다는 정부 방침에 전남대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으로 퇴학원을 냈습니다. 전체 학생의 98%가 참여했는데요.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이 로스쿨 제도 정상화라고 쓴 박스를 들고 대학원 행정실로 들어섭니다. 더 이상 학업을 할 이유가 없다며 퇴학원을 제출한 것입니다. 집단 퇴학원 제출에 동참한 전남대생들은 364명, 1, 2, 3학년 학생 가운데 무려 98%에 이릅니다. 우리는 길게 3년, 짧게는 1년의 노력이 담긴 삶을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처음 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오던 순간의 설렘을 오늘 우리의 손에서 떠내보려... 법무부가 사법고시를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이에 로스쿨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광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법무부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국가가 8년 전에 약속했던 40페이지 누굴 위한 번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로스쿨생들의 신뢰도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들도 사법시험 출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절에 어떤 법학 전문 대학원 측의 어떤 의견을 묻는다든지 어떤 사법 전체적인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는 그런 행동 없이 독자적인 그런 부분을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로스쿨생의 97%인 6천여 명이 퇴학원을 낸 로스쿨 사태.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판에도 신뢰를 지키지 못한 법무부에 대한 비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